근데 대통령께서 우즈벡에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세번 했다. 그것도 개인 핸드폰으로 했다. 이것은 중요한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즈벡은 과거 소련 연방 국가이고 지금도 북한 대사관도 함께 있습니다. 국제 전화는 모두 감청을 하는 게 국제적 관례 아니에요? 저는 이 우즈벡의 통화 사실은 우즈벡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다른 나라도 다 도청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중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는 거예요. 미디어 오늘 법원의 행정처장, 제가 박지원입니다. 저는 비법조인으로서 3대에 걸쳐서 법사위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관계 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안 나왔고, 또 법원은 사실 검찰을 기소, 공소장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12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오늘 법원 행정처장님처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를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상병 특검을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촉박하게 거부권 행사를 해서 재입법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최상병 어머님이 보낸 편지에도 나타났지만 이 사건이 난게 1년이 돼 갑니다. 행정처장님. 통화 기록은 관계통신사에서 1년씩 보관을 하죠. 모르십니까? 예,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년씩 보관하는데 대통령께서 우즈벡에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세번 했다. 그것도 개인 핸드폰으로 했다. 이것은 중요한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즈벡은 과거 소련 연방 국가이고 지금도 북한 대사관도 함께 있습니다. 국제 전화는 모두 도청을 하는 게 감청을 하는 게 국제적 관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그 통화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우리 민주당에서 언론에서 제시를 하니까 통화는 했지만은 입법은 없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우즈벡의 통화 사실은 우즈벡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다른 나라도 다 도청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중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들도 보훈행정처장님께 좀 도관 없는 범위에 어긋나는 그런 질문도 있지만은 이런 절박함을 처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재판 중이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을 겸해서 처장님께 법사위원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